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게 부담되지 않아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델로먼 데이. 다시 월드. 와우. 그때 문 열자마자 얼굴 딱 보고 요거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난 평생 평생 진짜 후회할 것 같다. 그리 차라리 말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줄 테니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델로먼 데이. 굉장히 이제 과감해지고 또 여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 뭐 처음에는 청순해야죠. 아, 이제는 예. 다시 월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밥 먹는데 너 액션 영화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그래서 I thought he'd be good. And the second thing is he's so handsome and he's so good at what he does. 행복해.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해해. 그리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 널 너무 사랑하나 봐. You know what? It's horrible. 그때는 제 몸보다 그 영화가 더 소중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제 얼굴이 베버힐즈나 아니면 이 헐리우드 거리에 영화관에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Rain is fantastic. No, Rain, really, I've never seen or ever. He's really unbelievable. 말씀드렸듯이 그건 포기 못해요. 그 사이드 영상 레인 우리 연례 영상을 쓰든지 뭘 쓰든지 아니면 현장 중계로 이렇게 뒤에 LED가 있으면 나를 비추든지 뭐 그런 효과가 필요할 것 같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흐르고 지쳐서 나 쓰러지. 어렸을 때 지훈이는 굉장히 불우한 아이였어요. 밥을 못 먹어서 5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었고, 세상은 왜 나한테 이런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집에 불이 났어요. 어머님 유품, 사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갔어요. 왜 세상은 나한테 등을 돌렸을까? 왜 나지?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다시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와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과의 했던 약속.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